동영사 영업본부 근로자 대표 선거에서 MZ 세대 노조 후보가 양대 노총의 단일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노조가 이념과 정치 도의에 매몰되지 말고 근로자 보호라는 노조 본질에 집중해서 한국 경제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갈등적 노사 관계를 청산하고 상생의 새바람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동동사 영업본부 근로자 대표 선거에서 MZ세대 노조 후보가 양대 노총의 단일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재직인은 3,900여 명 중 과반 이상이 양대 노총에 소속되어 있기에 양대 노총 단일 후보의 당선이 당연시되는 상황 속에서 MZ세대 노조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기존 양대 노총 조합원들의 상당수가 기성노조의 구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노조가 추구하는 공정성과 탈정치,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노조의 본래의 가치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기성노조들은 이 결과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동현실과 무한한 정치고 명분없는 파업 등으로 국민은 물론 더 이상 조합원들에게도 조차 공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마침 노조와 사측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29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방심하는 순간 뒤처지는 만큼 이번 기회에 사측과 노조가 공생 협력하여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노조가 이념과 정치 구호에 매몰되지 말고 근로자 보호라는 노조 본질에 집중해서 한국 경제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갈등적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상생의 새바람을 일으키길 바랍니다.